썸코딩 인공지능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퍼셉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실제로 XOR라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선 그 이론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프로그램하는 그 방법들을 터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뒤로 이제 많이 많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기보다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왼쪽에 X1, X2라는 하나의 입력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력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은닉층이라는 걸 뒀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던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은 입력에서 이제 바로 출력이 됐습니다. 입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두 번째 층들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연산을 했죠.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치를 곱해서 가중치를 두고 그것들을 더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지 않고 중간에 층을 더 두는 것. 이걸 이제 은닉층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은닉층이냐고 하냐면은, 입력층은 들어가는 수치니까 우리 눈에 보일 거고요. 출력층도 나오는 수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들어가는 값, 나오는 값.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값들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값들이 있어요.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값들인데, 하지만 이값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값들. 그래서 이 값들을 숨겨져 있는 값들,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닉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왜그 값들이 나왔는지, 뭐,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찾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찾아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층이기 때문에 은닉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퍼셉트론이 이런 형식이었죠. 두 개의 입력값이 있었고요. 이를테면 AND, OR, NAND 이런 그 연산들이 있었을 때두 개의 입력값은 각각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갖죠. X1도 0 또는 1, X2도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입력 값에다가 W1이라는 값을 곱해서 전달해주고, X2 역시도 0 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여기에 W2라는 값을 곱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값을 더해주죠.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자, X1, W1 곱해주고요. X2, W2 곱해주고요. 이두 개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그 빗값을 더해줬죠. 이게 뭐 마이너스 0.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값을 더해줘서 이렇게 나온 전체의 값이 여기 B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자, 이렇게 1 곱하기 b,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이렇게 들어온 값들을 다 더한 값이 0보다 크면 1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값이 됩니다. y 값은. 이게 우리가 봤던 다층, 한 층짜리 퍼셉트론의 내용이었죠.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B 더하기 W1 X1, W2 X2를 A라는 값에 저장을 해놓고, 이 A라는 값을 H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온 이 값이
0보다 작은 a라는 값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7 혹은 0 이렇게 되면은 h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은 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0보다 크면 a라는 값이 0.1, 0.5, 1.7 이렇게 해서 0보다 큰 값이면 h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은 1이라는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셉트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1 곱하기 b,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해서 a라는 값을 만들어내고, 이 a라는 값이 0보다 크냐 혹은 0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y라는 값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a가 y가 될 때는 h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얘가 0.1이 되면 h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1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0.5 그러면 h라는 함수를 통과하면 결과값은 0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AND 게이트를 가지고 XOR라는 이 특별한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개의 값이 있고, 한 번의 연산만으로는, 한 번의 연산만으로는 AND나 OR나 NAND를 만들 수 있었지만 XOR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XOR을 만들기 위해서는 AND와 OR와 NAND를 서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게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하나의 은닉층, 숨어있는 층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입력값 X1, X2가 되는 거고요. 출력값은 Y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간 X1에다가 마이너스 0점을 곱하고, 입력으로 들어온 X2에다가 마이너스 0점을 곱하고, 그리고 1에다가 0.7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값을 더해서 여기에다 채워 넣어주고요. 이 값이 0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리 역시도 똑같이 해줍니다. X1 곱하기 0.5, X2 곱하기 0.5, 1 곱하기 마이너스 0.2.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은 그냥 1이라는 값을 여기서 그냥 전달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출력값 Y값은 이렇게 들어온 값에다가 0점을 곱해주고, 두 번째로 들어온 값에다가 0점을 곱해주고, 세 번째 1에다가는 0.7을 마이너스 0.7을 곱해주고, 그렇게 들어온 값들을 더해서 얘가 0보다 크면 1,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이게 지금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OR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얘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퍼셉트론의 모습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그림은 반드시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이 그릴 수 있죠. X0, X1, X2, X3, X4. 여기 다섯 개의 입력이 있고, 1이라는 이제 일종의 편차를 뒀는데, 1은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을 지금 다섯 개를 넣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10개 혹은 100개, 1000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 개를 해도 되겠죠. 가로, 세로가, 이를테면은 가로, 세로가 100개의 픽셀, 가로가 100개의 픽셀, 세로가 100개의 픽셀을 가진 그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 되죠.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됩니다. 입력값이 각각의 픽셀에 따른 그 값들을 입력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가로 100, 세로 100짜리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그림인데도 입력값은 총 만 개가 됩니다. 0과 1로만 계산했을 때 이게 만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 여기 오른쪽에다 6개로 또 해봤습니다. 그냥 왼쪽에 6개가 들어왔으니까 오른쪽도 6개가 나가게 했어요. 왼쪽에 6개 중에 1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였지만 그냥 나오는 값은 그냥 똑같이 6개로 이렇게 해주죠.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퍼셉트론 프로그램이라는 걸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제가 또 은닉층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굳이 우리가 그 값이 어떤 값이 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요 두 개의 층이 됩니다. 들어오는 값은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나오는 값도 최종적인 결과 값이니까 우리가 이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값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어떤 값이 되든지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값이 아니에요. 중요한 값은 여기에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결과 값이 중요해요. 우리가 쓰려는 값은 이 값이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간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학습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X0, X1에 X0, X1에 0과 0이 들어갔을 때 최종적인 결과값 Y0에는 0이 들어가야 돼요. 자, X0와 X1에 0과 0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떤 값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Y0라는 값이 0이 돼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죠. Y1부터 Y5까지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X2, X3, X4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X5라는 그 함수를 퍼셉트론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X5는 입력값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이렇게 X0와 X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입력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이걸 좀 보편적인 퍼셉트론 프로그램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얘가 두 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 끝대로 이 마지막 출력단도 Y0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Y1부터 Y5까지 이 밑에 있는 다섯 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입력, 출력 그 개수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은닉층의 개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만 있으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은닉층을 집어 넣어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